제주도가 10여 년 전부터 트램 도입을 추진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된 문제는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없다는 경제성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최근 내린 결론은 트램의 경제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추진할 수는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지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시 도심에 수소 트램을 건설하고 40년 동안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얼마나 될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현재 가치로 5,341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이 줄면서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이 얻는 편익은 4,09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인 비용 편익비는 0.77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 비용의 77%만큼의 효과만 얻을 수 있어 경제성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는 트램 도입이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과거에는 비용 편익비가 1을 넘어 경제성이 있어야만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0.7만 넘어도 될 만큼 기준이 완화됐다는 것입니다. 교통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는 이제 지역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생 효과를 가져오는 일종의 부가가치 상품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조금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경제성 평가의 기준은 낮아진 반면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성 평가가 강화됐는데 제주도는 여기서도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 가치라든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균형, 균형 발전이나 관광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추산한 제주 트램 건설 비용은 4,391억 원. 제주도는 60%는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과 대전 트램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가 두 배로 늘면서 중단된 사례도 있어 트램 추진 과정에서 비용 문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때 제주에너지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에너지공사가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맡고 사업 내용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에 없는 관리지역과 원형 훼손지역을 신설한 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허가를 2년 연장하는 동의안은 통과시켰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일본 수산업계도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업체들이 제주산 수산물을 수입하겠다며 수협 위판장과 양식장을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소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고등어가 잔뜩 담긴 상자들이 위판장 바닥에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수산물 상인들이 고등어의 무게를 직접 달아보고 기름기와 신선도까지 꼼꼼히 살핍니다. 일본에서 온 수산물 판매업자들인데 갓 잡아온 생물은 물론 냉동 수산물까지 직접 살펴보며 생산량이나 도매 가격까지 확인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제주를 찾은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급격히 줄어든 판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장에 가공을 맡겼지만 오염수 방류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본에서 잡히는 수산물보다 제주 수산물이 청정 이미지로 판매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산물 바이어가 제주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제주산 청정 수산물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판장은 물론 양식장까지 둘러본 일본 바이어들은 다음 주에 제주산 고등어 100톤을 시범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日本の処理水の放出により日本の魚が中国に行ってないので、中国向け、またひいてはその東南アジア、タイ、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マレーシア、アフリカ等にも積極的に輸出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일본 업체들은 이번 시범 판매를 지켜본 뒤 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인데 제주산 수산물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녹색당은 성명을 내고 들불축제 원탁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참여한 시민 20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평일 낮 시간에 참여하기 쉬운 60대 이상으로 편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해 원탁회의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영농인구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국내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젊은 세대 우수한 농업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전국 영농 학생 축제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실을 뽑아내는 누에. 각양각색의 누에를 손등에 올려놓은 학생들이 교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노란색은 천연색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파란색이나 보라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색소를 이제 누에 먹여가지고 이 색깔의 식소로, 그러니까 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국내 유일의 미래 곤충학과를 보유한 한국미래농업고가 마련한 홍보관에는 미래 대체 식량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으로 애견 간식을 만드는 연구를 비롯해 관련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학생들이 몰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는 주제도 식용곤충에 관련돼 있던 거 보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흥미가 있는 주제였고 그래서 더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제52회 전국 영농학생축제에는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소속 농업계열 고교 학생과 관계자 등 1,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987년과 1996년에 이어 27년 만에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농산업 관련 체험관과 전시뿐 아니라 화훼와 조경, 농식품 조리 등 6개 분야 실무능력 경진 대회도 진행됐습니다. 과거 남학생들이 줄을 이뤘던 조경 설계 분야에는 최근에 인기를 보여주듯 많은 여학생들도 출전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조경 분야는 다양한 그 지구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 상식과 지식이 또 요구되기 때문에 요즘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들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식물을 통한 치유농업 전문가 홍보관 등 다양한 농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도 참여한 이번 축제에서는 미래 농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통해 국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에 지어진 옛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우리들 녹지국제병원이 내년부터 진료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한 디아나 서울에 따르면 12월까지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절차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마치고 개원한 뒤 내년 1월부터 진료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와 신경의학과,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7개를 두고 병상 200개에 신형 의료 장비를 갖춰 해외 의료 관광객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과일 시장에서 인기 몰이 중인 샤인 머스켓의 국산 신품종 포도 슈팅스타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독특한 색깔에 당도도 샤인 머스켓보다 더 높아서 스타 품종이 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 MBC 김건엽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포도 시험 재배 농장입니다. 불그스름한 색깔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고급 포도 시장을 겨냥한 국산 신품종 슈팅스타입니다.
포도알마다 다양한 크기의 점들이 사방으로 퍼져 있는 모습이 불꽃이 터져 흩어지는 것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도는 평균 19.8브릭스, 샤인머스켓보다 높고 산도도 0.31%로 상큼한 맛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 달콤한 향에 씨가 없어 달고 먹기 편한 과일을 선호하는 요즘 소비 추세에 적합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달콤한 향과 맛 그리고 독특한 과피색의 매력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는. 경북을 비롯해 경기와 충남 등 전국 포도 주산지에서 현장 실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샤인머스켓 재배가 가능한 곳이라면 슈팅스타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슈팅스타 포도를 맛을 보니까 이 포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년에 식재를 해서 꼭 더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국산 신품종 포도의 등장으로 샤인머스켓에 내준 포도 시장을 되찾고 새 소득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목요일 아침도 하늘빛은 다소 흐리지만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늘 차차 벗어나겠는데요. 오늘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가끔씩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어서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는 오후에 차차 해제되겠고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부 지역과 산지에는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오겠고요. 산간 지역에서는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면 23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 17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서 늦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 26도, 서부 지역 25도에 그치겠고 동부 지역 27도, 남부 지역 28도까지 오르면서 남부 지역이 가장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낮 기온도 26도 안팎에 그치겠고요. 동부 지역 서민 5도에서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늦은 오후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절기상 추분인 만큼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큰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제주 지역 초등학생 수가 5년 뒤에는 지금보다 4분의 1가량 줄어들 걸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는 2028년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수는 7만 1천여 명으로 올해보다 8천여 명 줄고 이 가운데 초등학생이 3만 300여 명으로 만여 명 감소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초등학교 학급당 배치 기준 인원을 올해보다 1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반면 학생 수가 증가하는 중고교는 교원 정원 감축으로 각각 1명씩 늘리고 특수학급은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9개 학급과 8개 학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학교 수영장 신규 건립 요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2023 신규 학교 수영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중간 보고를 통해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 등 조사 참여자 976명 가운데 79.8%가 신규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69%가 주민 개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운영은 공단 운영이 47%였고 학교 자체 운영은 11.9%였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서귀포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지지자 1,500여 명과 함께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고기철 전 청장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이 자신을 인재로 영입한 이유는 제주 출신 첫 제주경찰청장의 상징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며 기울어진 정치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식료품이 배달됐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마사회 제주본부,
서귀포시 노인지원센터는 간편식품 8종이 담긴 식료품 꾸러미를 포장해 홀로 사는 어르신 2,500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취약계층 지원사업 중 하나인 이번 봉사활동에 8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